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일반형 3D 펜을 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고장나는 원인이 뭔지 먼저 알아봅시다. 3D 펜을 사용한 필라멘트를 빼서 이 끝을 확인해 보면 여기 이렇게 뭉툭해지고 부풀어지게 되는데요. 일명 뚱땡이라고 하는데 이 필라멘트가 열에 의해서 팽창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특히 이렇게 노즐이 제대로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으로 잡아 빼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열에 의해서 팽창된 필라멘트가 노즐 부위 또는 이 튜브 부위 또는 이 모터 사이에 끼게 되면 펜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멘트를 갈아 낄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우선 이렇게 식은 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서 빼야 합니다. 노즐이 가열됐다고 바로 필라멘트를 빼지 마시고요. 앞으로 필라멘트를 조금 빼준 다음에 뒤로 빼는 것이 좋습니다. 필라멘트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빠지는 게 잘 나온 겁니다. 노즐 부위에서 펜이 망가진 경우를 보면요. 이 필라멘트는 나가지도 빠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중간 어디선가 필라멘트가 팽창되면서 막혀버린 걸로 보이고요. 이 노즐은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면서 필라멘트가 새어나왔는데요. 누르지 않아도 재료가 나오고 연기가 난다면 노즐 온도가 너무 높은 거니까 주의하세요. 노즐이 고장 났을 때는 요 앞부분만 갈아 껴주면 되는데요.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 앞부분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꽉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쪽에다가 드라이버를 꼽은 다음에 반대쪽을 눌러줘서 뺐습니다. 망가진 노즐을 분리한 다음에 새 노즐을 구멍에 맞게 껴주면 됩니다. 펜 옆에 양쪽에 두 개의 검정색이 딸깍딸깍 잘 걸렸는지 확인해 주세요. 필라멘트가 다른 곳에서 막혔다면 펜을 열어봐야 합니다. 이 뒤쪽에 나사 하나를 풀어 펜을 열어봅니다. 중간에 튜브를 잡고 있는 이 나사를 풀면 튜브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튜브를 힘으로 잡아 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부러지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어차피 튜브를 다시 끼기 위해서는 모터 부분을 분리를 해야 합니다. 모터 쪽 나사를 풀기 위해서 우선 전선들을 먼저 빼주려고 합니다. 선을 잡아서 당기기보다는요. 앞에 있는 머리 부분을 잡아서 빼기 바랍니다. 전선을 분리하고 나면 모터와 튜브를 잡고 있는 이 네 개의 나사가 보입니다. 네 개의 나사를 순차적으로 풀어주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공장에서 조립되어 온 3D 펜이기 때문에 나사가 굉장히 꽉 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조금 큰 드라이버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는 게 더 편합니다. 필라멘트를 밀어주는 모터인데요. 이 사이에 이물질이 껴있진 않은지 확인해 줍니다. 튜브도 분리해서 사이에 필라멘트가 끼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줍니다. 분리한 3D 펜을 다시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튜브를 껴주고요. 위쪽에 튜브와 모터를 잡는 이 부품을 껴줍니다. 튜브를 위로 살짝 들어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튜브가 앞뒤로 움직일 정도의 공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튜브를 노즐 방향 쪽으로 바짝 밀어준 다음에요. 이 위에를 살짝 들어주어 모터를 껴주면 되는데요. 모터는 플러스, 그러니까 빨간색 선 방향이 노즐 방향에 맞게 껴주면 됩니다. 모터가 들어가면 하얀색 부품을 모터 쪽으로 바짝 밀어준 다음에 아까 풀었던 나사를 다시 조여주면 됩니다.
3D 펜이 고장나는 대표적인 원인과 펜을 수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망가져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의 작품을 계속 만들 수 있겠죠?